득점 장면에서 권혜은 해설위원 역시나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분명 하늘에서 정설빈 선수의 어머니께서 그 골을 그리고 그 셀레브레이션을 정설빈 선수의 눈물을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에게 마이크에 대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위에서 내가 경기하는 거 잘 시켜봐줘. 잘할게. 사랑해 엄마. 쪽으로 들어옵니다. 네. PK가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은 정설빈 선수의 완벽한 그런 장면이에요. 이것은 확실하게 조금 짜여진 그런 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다시 보실까요? 우선 수비 사이로 너무나 잘 빠져나왔고요. 네. 박다혜 선수가 정설빈 선수를 막는 과정에서 자, 지금 현재 화면상으로는 정확 안 드러냈고 자, 본인이 키커로 나섭니다. 정설빈. 정설빈 슛! 네! 들어갑니다! 개막전 첫 골의 주인공 정설빈! 네, 정설빈 선수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잘 만들어냈고요. 네. 사실은 이것 자체가 완벽하게 이 정설빈 선수가 만들어낸 골이에요. 코너킥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장면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완벽하게 정설빈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좋은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 초반 정설빈 선수가 선취골을 기록을 했는데 감정이 상당히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장면이었죠. 정설빈. 네, 정말 침착했고요. 네. 사이드에 정확하게 본인이 들어가는. PK를 만들어냈고 네. 자, 골문 구석으로 정확하게 찼는데 세레머니 이후에 혹시 눈물을 훔쳤던 정설빈 선수 빼서 낸다면 훨씬 뭐 좋은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현대제철의 역습 기회 장슬기. 아, 좋아요. 패스는 슈팅으로 연결됩니다. 골을 기록하는 정설빈. 아, 정말 정설빈 선수 오늘 경기 이제 초반부터 굉장히 네. 좋은 움직임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 드리블 능력 그리고 이 파고 들어가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 아 결국에는 확실하게 득점까지 다시 한번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장슬기 선수의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고요. 정설빈 선수의 마지막 마무리 역시 현대제철은 정설빈 선수의 결정력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경험이 많은 선수이고 네. 이 선수들끼리 얼마나 많은 그런 소통을 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 이 장슬기 선수의 이 패스 또한 정설빈 선수가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기도 했지만 정말 그것을 보고 또 정확하게 넣어주는 그런 장슬기 선수의 기가 막힌 이 키패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맞고 뒤쪽으로 흐른 공을 최유리가 볼을 가져왔는데요. 이수빈 선수가 자 끝까지 붙어줬습니다. 네. 자, 어드밴티지 적용됐고 좋아요. 그리고 네넴. 자, 네넴 슛! 슛! 아! 크로스바를 맞고 나옵니다. 정설빈! 네, 골! 해트트릭 정설빈! 와, 지금 자신이 입을 틀어 막을 정도로 네. 와, 정말 오늘 경기 완벽한 정설빈 선수의 그런 득점 와 정말 대단한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NM 선수의 슈팅은 크로스바를 막고 나왔는데 골 결정 정말 뛰어오른 정설빈. 네, 지금 이렇게 이민아 선수 그리고 정설빈 선수까지 네. 이 두 명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 3-1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NM 선수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것을 슈팅으로 연결했고 그것이 이제 나왔을 때 정설빈 선수가 또 정확하게 이 세컨볼을 또 따내는 이런 모습이 정말 완벽한 이런 인천현대제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승리 축하드리고요.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승리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우선은 저희가 사모이란 시스템을 처음 이제 도입해서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됐는데 첫 경기에 이렇게 헤트트릭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주변 선수들이 좀 많이 도와줘서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골을 넣었을 때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PK를 만들어냈고 그 PK를 본인이 직접 해결을 했는데 골을 넣은 직후에 셀레브레이션과 함께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눈물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골을 넣으면 엄마를 위해서 골 세레머니를 하겠다고 좀 다짐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PK를 만들어서 골까지 넣고 이렇게 세레머니를 할 수 있어서 뭔가 엄마 생각이 나서 되게 좀 울컥해서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저희가 어떻게 감히 정설빈 선수의 이 힘듦을 이해를 해야 할지 저도 상당히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득점 장면에서 권혜은 해설위원 역시나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분명 하늘에서 정설빈 선수의 어머니께서 그 골을 그리고 그 셀레브레이션을 정설빈 선수의 눈물을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에게 마이크에 대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말고 아프지 말고 위에서 내가 경기하는 거 잘 지켜봐줘. 잘할게. 사랑해 엄마. 자, 정설빈 선수 해트트릭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분명 이 정설빈 선수의 열심히 뛰는 모습, 최선의 모습들, 경기력적인 부분들 모두 확인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 현대제철의 정설빈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참 많은 여자 축구 팬분들이 기다렸고 그리고 기대하셨을 그런 개막전이 진행이 되는데 저도 눈물이 좀 날 것 같네요. 네.